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제가 옥스윙 레슨을 드리면서 이야, 이 오른팔 접었을 때 힘이 얼마나 센데 보세요. 그냥 빵! 이렇게 치기만 해도 엄청나게 날아가는데 푸시드로 이렇게 이쁘게 나고 막 쫙쫙쫙 했더니 어우, 근데 그게 침보 잘 가긴 하는데 스윙이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오늘 옥스윙이 얼마나 간결하고 멋있는 스윙인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슨 내용보다 피니쉬를 연결하는 스윙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옥셋업 오른발 안쪽이죠. 그리고 살살 치는 것부터 해볼게요. 지금 일부러 끊어 쳤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옥스윙이 무슨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이러고 끝내니까 무슨 우리 어르신 스윙 같이 보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치는 게 얼마나 심플한지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자, 또 안으로 바로 빼고 이래도 옥스윙이 그런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또 제가 아직 페이드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렸지만 뭐 옥스윙으로 페이드 칠 수 있나요? 그것도 보여드리죠 뭐. 똑같이 오른발. 그림자 보시면 아시죠? 그 원리도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똑같이 안으로 빼고. 자, 그림자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있죠? 야, 안으로 잡아 뺐는데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돈다고? 똑같이 오른발 셋업. 스퀘어 페이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페이드. 센터로 들어가고 있죠? 또. 다시 드로우. 그 다음 피니쉬.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이 스윙을 보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까? 오른발 안쪽. 그 다음에 안으로 빼고 계속 정타인데 좋아요. 지금 페이드 치다 드론은 낮긴 했는데 조금 덜 돌았습니다. 이렇게 밀릴 때는 제가 타겟을 안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타겟을 다시 인지를 하고 드로우를 치면 또 푸시 드로우가 나와요. 앞으로 옥스윙이 팔만 쓰는 스윙이고 뭐 스윙 하다 말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피니쉬는 여러분에게 옵션이에요. 나중에 이 오른손을 활용하는 옥스윙이 피니쉬를 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레슨을 해드리겠지만 절대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그러한 스윙이 아닙니다. 진짜 심플하고 정말 안정적이고 여러분의 몸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엄청난 파워와 비거리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옥스윙입니다. 전 세계 유일, 전 우주에서 유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옥선생의 전매 특허 옥스윙입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